지난 주말에요. 머리를 자르고 간 곳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하는 노브레인이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아, 여기가 너무나 뜨거웠던 콘서트 현장. 아, 제가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이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막 흥분되고 진정할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그 광란의 도가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저는 지금 젊은의 거리 홍대에 나 있는데요. 홍대! 아, 또 이 거기 전엔 금원이셨고요. 멋진 남자 네 분이 저를 이렇게 겨울에 쫙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브레인입니다. 자, 노브레인. 네. 오늘 홍대에 우리가 어쩐 일이죠? 월드컵 그 송 발매 기념으로 또 이렇게 공연을 하러, 노래를 하러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 송 발매 기념 공연. 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노브레인은 근데 월드컵이 딱 다가온다. 네. 그러면 월드컵을 더욱더 스릴 있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해놓은 거 있어요? 구상해놓은 게요. 네. 열정적인 응원. 네. 열정적인 저희들의 얼굴. 저희는 열정적인 시체입니다. 야. 네. 자, 그러면 노브레인의 열정적인 공연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노브레인의 공연 속으로 함께 가시죠. 네, 노브레인이 월드컵 디데이 50일을 맞아 절친한 친구인 인디밴드 프린스 픽션과 함께 조인트 공연을 펼쳤습니다. 열정과 광란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됐나? 단어 없네요. 이거 이토록 열광케 만든 노브레인을 직접 만나볼까요? 노브레인 멤버들하고 축구 선수들하고 좀 이렇게 누구랑 닮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별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성훈 씨는 딱 뜨거운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아드보카드 감독님. 아니요. 누굴까요? 그래요? 이천수 선수가 더 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요. SG 워너비에도 어떤 한 분이 조금 닮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박지모 선수. 네. 근데 아마 듀엣 같이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월드컵 패밀리 해가지고. 월드컵 기념 앨범 또 내내 차립니다. 야, SG 워너비랑 네. 음악 색깔이 다른데. 네, 축구로 하나가 되니까요. 야, 기대가 됩니다. SG는 우리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그럼 흉가 씨는 누구랑 닮았을까요? 나카다. 일본의 일본. 나카타 선수. 네, 일본 선수. 아, 그렇네요. 닮았죠.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나카타 아니, 선수의 팬분들이 테러에. 근데 약간 닮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좀 많이 들어요, 이 친구요. 아, 우리 잔이는 네. 누구를 닮았을까? 저 안 닮은 사람이 없는데. 닮은 사람, 아니, 맨, 그 유재석 씨 조금.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안녕하세요. 유재석.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야, 말을 아주 교묘하게 들으시네. 이분은 누구 닮았을까요? 슬쩍 넘어가시는데. 자, 보보 씨는? 네, 저는 국내 선수보다는 네. 저 동남아시아 계열 그쪽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땐 몽골 쪽인데요. 얼굴이 얼룩이 좀 있고. 네, 제가 예. 사기 좋게 생겼잖아요. 예, 공을 닮았, 축구공을 닮았습니다. 예. 자, 축구공을 닮았던 이천수 선수를 닮았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가 뭐래도 최고. 노브레인 네 남자의 열정적인 공연 소리쳐라 대한민국. 여러분 함께 즐겨보아요. 소개하겠습니다. 슈퍼 슈퍼 에너지까지 공유까지 가. 안경 낀 농철 축구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슬픈 난리가 난리가 나지. 대단한 밴드네요. 정말 재밌네요. 첫 번 하는 밴드인데 유쾌한 밴드, 웃기는 밴드, 즐거운 밴드.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을 한 방에 날려줄 슈퍼 키. 정말 악동이 따로 없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자, 3년
반 만에 이 집으로 돌아온 트랜스 픽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홍게 어쩐 일이세요? 예, 저희가 오늘 노브레인이랑요, 월드컵 노래도 부르고 또 이 집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저 이 집 수록곡들을 예, 많이 부를 것 같고. 그 오늘 월드컵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월드컵 노래 어떤 노래인지. 이번에 그 네. 공식 응원 앨범에 네. 수록된 승리를 위하여라는 노래거든요. 라이벌로 지목한 실력파 인디밴드 트랜스 픽션. 이들의 응원가도 정말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따라 불러보아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 축구 선수들 네.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나와서 잘하라고 네. 격려 한마디, 메시지 한마디 보내주세요. 저희 음악 많이 들으시면 힘나거든요.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원하실 때 저희 노래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응원할 땐 노브레인 소리쳐라 대한민국. 예! 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이들과 함께 멋진 남자들과 신나게 응원 부르다 보면 16강도, 8강도, 4강도 어느새 대한민국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응원은 이들처럼 태극전사 파이팅입니다.